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당당 하나도 세종의 축제 오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있으니 학설이 좋고 각설이시 여러분 재밌고요. 오늘 당당하게 구경 나오셨으니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드시고 운전하시는 분은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농사 지신 분 농사가 잘 되시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으신 분들은 풍량을 치고 만선이 되시고 여기 있는 소생 각설이가 여러분께 대문을 드립니다. 오늘 당당하게 오셨으니 각설이 질문이랑 같이 즐겁게 한바탕 놀아봅시다. 다같이 박수 한번 치면서 갑시다. 갖다 쓰고 방황삼 주문 힘은 없니 고개는 너무 애기 꾸꾸냐 열두 눈 짓지마다 대문이 열어놓고 부대떡에 껄껄대 떠나가니 김상가 열심히 불러! 사랑해! 심평가요 벼슬도 아빠니 구구철저 신현수 이 마을 정말로 어머나 순정마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잘 되시고 네 고맙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시 왜냐면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아니야. 창교 원숭이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그래도 내가 우리 깍두기 품바님이 소개해서 내가 큰 기대를 하고 나왔건만 어떤 사람 나올 때는 박수도 흐벌나게 많이 치더만은 내가 나오니까 박수 소리는 죽은 사람 방구 소리만 또 못하고 함성 소리는 온데 간데도 없네. 그리어 저렷 겪네. 박수 소리는 그런대로 됐는디 입은 다 바늘로 꾸몄나 보네. 저렷 겪네. 박수에 따라서 인사가 틀리네. 지금 박수를 많이 치신 분들은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고 로또 복권 당첨돼서 대박을 이루시옵고 보석치다 피박에 따따블로 광박에 쓰리고로 돈도 많이 따시고 자식을 낳더라도 훌륭하게 키워서 검사 판사 의사 나 같은 각설이 되지 말고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되시옵고 반대로 창규 원숭이 쳐다보듯이 눈만 멀뚱멀뚱 저번 쳐다본 사람들은 바람피다 흘려갖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뒤지게 두드러먹고 집에 저기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여기 각설이 앞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라면 치고 말라면 치시옵소서.
아이고 이제 집고색이 돼가네. 집고색이 돼가. 그럼 여러분들이 박수를 쳤습니까? 박수값으로 소생이 제가 축원 한마당 올려드리랍니다. 동쪽으로 가서는 수원성 치르시고 서쪽으로 가서는 망구복디 기르시고 남쪽으로 가서는 무병장수하시고 북쪽으로 가서는 여러분 가정마다 두루두루 태평성 되시라고. 여기 있는 소생 닭소리가 한마는 인생사 죽은 한마당 올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았어. 오대금 실 높은 집에 후기의 마누라며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건만은 여기 있는 갑세리는 수레밥 팔자인지 연못살 팔자인지 부당 팔자인지 오늘도 여러분 앞에 웃음파는 각설 신세가 얼마인가 모르겠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이 각설이 한마디를 했어. 박수 한번 주시구려. 작년에 먹던 김치국이 생각났어. 시긋시긋한다 품바품바 들어간다. 아이고 그나저나 이 각설이 구경하고 나오셨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한바탕 멋지게 놀아보자고요.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아유 귀를 다 빼버렸더니 귀 내려올라 그러네. 귀 내려올라 그래. 아무쪼록 인사가 늦었뿐만 아니라 아이고 안녕하여 참말로 헛불나게 반갑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방방하고 다니면서 아 구멍난 소시나 빵꾸난 냄비 고치하고 외치는 땜쟁이 뚜쟁이 석쟁이 난쟁이 중매쟁이 꼬입쟁이도 아니고 남북권 땅꾼 사기꾼 노름꾼도 아니고 조금 전에 소개받은 대한민국 7대 품바왕 각설이 실보 인사드립니다. 사실 여러분은 평생 유튜브 인터넷에서 많이 봤지요? 아, 사실 우리 카메라 우리 장감독님이 이렇게 또 오셔서 촬영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연을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이런 감독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장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몸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저쪽에 보이면 우리 아 김영 가수님 여러분들 아시죠? 아, 사실 저분이 고향이 고창인데 고창에서 왔어라는 이 노래 또 신곡을 이렇게 또 냈어요. 여러분들 노래 한번 또 들어보시고 지금 고속도로 달려오고 있다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김영 가수님 여러분들도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당신뿐인 우리 정혜주 가수님 우리 사실 큰 무대에서나 공연을 하시는데 사실 이쪽에 이렇게 잠시 또 우리 각설이 실보이가 여기 있고 우리 또 깍두기 품바님 나비 품바님 있고 우리 또 고무신 품바님 있다고 잠시 또 들렸다가 여러분들도 인사 한번 드리고 갑니다. 예, 우리 김현 가수님 오기 전에 소생이 고창에서 왔어요. 한번 할까요? 네! 그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그리고 소생이 부르자옵니다.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개똥 탔단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내가 낳고 싶으나 너가 아버지가 올라타서 생겼지. 제가 이런 공연, 임공연 한번 다시 한번 갈까 합니다. 자, 고창에서 왔어요. 한번 갑니다! 아싸! 어디서 누나를 부르셨나요? 저 남쪽 상간방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고
좋네. 지금 박수 치신 분들만 서비스 땡큐. 여기도 덤으로 땡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죠. 그죠? 사람이요 인생은 어머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인생은 일장춘몽 11홍이라 있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아침에는 갑자기 성한 몸이 밤이 되면 병이 들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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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네 진짜로. 나이가 먹으면 할 수 없어요. 예, 자동차도 사실 엔진이 솔직히 오래되면은 볼링을 하잖아. 그죠? 뭐 한 10년 된 뭐 경유차는 이제 뭐 서울도 못 간다 그러대. 단속을 맞아서. 그죠?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골다공증이 많이 있어서 다리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이 첫째입니다. 내 건강은 내가 이렇게 나한테 대신 누가 아파주는 사람 없어. 이따가 내가 음성 내가 또 품바축제 영예 대상 먹은 내가 그 공연도 한번 네 자리에서 한번 갈게요. 그리고 버리자 놉니다. 공연도 한번 가고. 오빠, 그럼, 오빠 예. 어르신을 위해서 노래 하나 부르고 싶은데 하면 안 돼요? 누가요? 아 조금 이따가 지금은 이제 다 공연 시간이니까 이따가 해 드릴게요. 아, 여러분들도 시간 드립니다. 여기는 아, 사실 각설이 공연장에는 사실 여러분들 같이 공감된 형성으로 해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놓으니까요. 이따가 여러분들 노래 시간 또 드릴게. 이 대목에서 제가 아, 우리 김영 가수님들 불렀는데 이제 이따가 모시기 전에 제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소생 노래도 있습니다. 여기 바로 노래방에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사실 이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래를 많이 불러주잖아요. 제가 우리 김영 가수님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 저작권으로요. 사실 본인한테 이게 또 입금이 돼요. 근데 이 음반 하나 또 제작하는데 돈이 진짜로 1,2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대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가수 한번 되려면은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소생도 제가 각설이 생활 밤무대부터 해서 28년 만에 저도 이제 곡을 앞전에 내가 하필이면 노래를 받았는데 반응이 없어갖고 이 PR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국으로 사실 고속도로에서가 한번 제 또 음반이 있어요. 사실 그 고속도로에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관광버스 혹시 기사님 계시는 건 몰라도 소생 또 DVD도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본인 노래 춤추는 칠봉이 제 노래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연 한번 하겠습니다. 철이엇 춤추는 칠봉이 경례 제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머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하이! 박수 치면서
이렇게 음악의 수준을 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군요. 사실 저한테 이렇게 팁 주는 돈은 사실 여러분들 어디가 된장국 한 그릇 안 사 먹습니다. 세상은 다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사실 소생이 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전북인 이야기라고 다큐멘터리 방송으로 나왔고 사실 소생인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서울 중앙에서도 인정하는 품바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많이 웃음과 해악을 또 공연하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어려운 이웃한테 장학재단에 저희가 기부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이쪽에 또 저 전라도 쪽에서 오신 분 계시는가 몰라도 이 전북일보 제가 신문에도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죠? 예, 반갑네요. 자, 이번에는 제 노래 이어서 변산아 격포에 한번 가겠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북도하고도 부안이 고향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네요. 그러면 변산아 격포야 노세 노래 한번 가겠습니다.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예, 제 고향 노래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변산아 격포야 갑니다. 팁도 뽑아주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팁은 안 뽑아도 대단하시면 사주세요. 띠는 띠 눈이 이쁘시 너를 잊지 못해 꿈에라도 쉽습니다. 어머나 공주마마 고맙습니다.
소라비 잡고를 추억의 바다 같던 어떻게 노래 괜찮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배우세요. 그 인터넷 그 다음이나 뭐 네이버에 사실 변사나 격부야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노래도 많이 여러분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이번에는 동전인생 그 노래 한번 가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원래 사실 진생의 가수님이 사실 우리 선배예요. 저희 집에서 한 15분 거리 되는데 그분도 그 인감장에 나왔지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밤무대부터 고생하시고 소생도 원래 밤무대 활동을 많이 했지만 그러다가 어떻게 여러분도 또 이렇게 어떻게 작곡가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안동역이 뜨는 바람에 보릿고개도 뜨고 이번에 또 새로운 노래 나왔죠. 동전인생이라고. 그거 한번 할까요? 네. 동전인생 한번 할까요? 네. 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시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여러분들 하신 일 잘 되세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동전인생 가시. 어서오세요. 보여드릴까? 엿드릴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에코.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드디어 경례. 야, 그래도 각설이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각설이 장타령 한번 할까요? 그죠? 옛날에 그 우리 그 노래방에도 많이 있어요. 이 기본적인 각설이 타령은 1탄이 뭐냐면은 이렇게 갑니다.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게 각설이 1탄이에요, 1탄. 2탄은 이제 제가 밤무대에서 했던 거는 이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나이가 먹고 주름살이 늘고 그러면 머리도 희끗희끗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추도 시들시들 탄자병과 물총도 안 나오고 그래. 에?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뻘갱이 오다 그게 맥혀봐. 털분에 구멍까지도 안 돌아가.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요. 그걸 내가 재현해서 각색탈에 밤무대 했던 각색탈한 것 같게.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노래가 음악이 없고 생음악이니까 박수로 리듬박을 한번 쳐줘.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아가씨 꺼 보니 기분 좋네. 아주머니 꺼 보니 반갑소. 사장님 꺼 보니 겁나요. 친늦게 꺼 보니 무섭소. 할매 꺼 본 게 싱겁소. 비 맞은 장맛도 싱겁소. 할아버지 꺼 보니 글렀소. 물코가 터진 눈도 글렀소.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이게 바로 이제 각설이 타령 2탄이요. 이제 3탄 한번 갈까? 3탄? 그럼 시원하게 박수를 쳐봐.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10대는 시도 때도 없이 허물 켜고 숙박. 20대는 입판사판 여자 흔들어보고. 30대는 삼삼한게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붙들고. 40대는 사죽을 먹어 지마누라 벌리호 너무 여자 껄떡거리고. 50대는 오기부터 비약을라 먹고 죽기 살기 해봐도 알아주는 애편 내가 없고. 60대는 육갑 들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가는 세월을 못 맞고 지랄하고 자빠진. 70대는 집칠맞게 놀고 있네 놀고 있어 혼자 지랄하고 놀고 있. 안되면은 그만두지 친문 갖다 애발라. 80대는 발발 떨고 들어가자니 겁나고 나가자니 쪽팔리고 하자니 힘이 들. 어머 나 내 팔자. 90대는 부드럽고 왕년에 잘나갈 때 많이 봤는데 저놈은 구멍이 눈구멍이나 귓구멍이나 똥구멍이나 헷갈리네. 백발은 백발이 현신해이라. 사랑도 명예도 돈도 부질없는 거. 세상 천지 만물 중에 사랑밖에 또 있는가. 오늘 담당한 오신 여러분들 만수무강하옵소서. 자 이제 우리 부류전 옵니다. 네, 그 공연 준비 한번 합시다. 근데 사실 내가 사실 막 숨도 가쁘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공연하다 보니까 혹시 여기 그 오신 분 중에 혹시 그 이제 아시는 분 다 압니다. 예. 프로폴리스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폴리스 알죠? 그 스마트폰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이 프로폴리스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벌 농장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꿀을 갖다가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피로도 풀어